리플과 법적 분쟁의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인 게리 겐슬러의 해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리플이 2천원까지 돌파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의 몇 년 만에 제대로 된 상승을 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의 관심도도 높고 여전히 물려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쩌면 지금의 가격이 10년 전의 비트코인처럼 다시는 오지 않을 가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고려한다면 뭐 하루, 일주일, 한 달 이 정도의 변동성은 충분히 참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어떤 재미난 호재거리가 있는지 불장 초입 국면에 들어선 지금 리플 다음으로 어떤 코인이 또 폭등을 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올해 졸업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영상으로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현재 리플의 현안들에 대해서 여러 말이 오고 가고 있죠. 뭐 증권이 아니다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합의로 끝나거나 겐슬러가 사임을 하거나 근데 사실상 이것들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국 시장의 가격은 뭐로 움직임? 기대감으로 상승하죠. 이 결과보다는 그 전에 현재의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냐, 내로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지금 어디 쪽에 치우쳐져 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미 결과가 나왔을 때는 재료 소멸입니다. 그때는 이제 기대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리플이 이 기대감으로 계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트럼프는 이미 취임 첫날에 겐슬러를 자르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리플 CEO와 트럼프가 회동을 했다는 보도까지 밝혀졌죠. 겐슬러가 해임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결국 그 전까지는 이러한 재료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충분히 존버해볼 만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다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고려해봤을 때 비트코인 신고점 갱신 랠리가 시작되면서 우리 리플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다양한 알트코인들 역시 주목을 받게 될 겁니다. 이미 벌써부터 리플을 포함해서 도지, 시바이누, 앱토스, 스택스, 수이 이렇게 힘좋았던 애들이 하나 둘씩 펌핑 장세가 나와주고 있죠. 거의 4년 만에 돌아온 기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코인에 관심을 가져야 큰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작년부터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오늘 영상에서 강조드리겠습니다. 2025년은 코인 투자로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마지막 1년이 될 겁니다. 대체 어떤 방법을 써야 경제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분명 알고 싶을 거고 누구보다 간절할 겁니다. 하지만 수중에 복권 한 장 살 수 있는 5천원이 가진 돈의 전부일지라도 내 통장 잔고를 현재 시점에서 10배, 20배까지도 불려줄 수 있는 코인들, 벌써부터 미국 대형 기관들까지 조용히 모으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대한민국을 포함해 전 세계 국가가 주목하는 관련 테마 종목, 이건 지금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이 귀한 정보들까지 모두 오늘 영상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서야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지금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사실상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해봤자 2년? 한 1년 반 정도는 된 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내년에도 그냥 지금처럼 돈에 시달리고 또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지 아니면 정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지는 결국 오늘 이 10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 보느냐 아니면 그냥 뒤로 가게 하고 내팽개쳐 버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자유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오늘 영상에서 제 7년간의 모든 내공을 풀고 갈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껏 유튜브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말한 적이 없죠. 근데 이 정도로 방송에서 언급을 한다는 건 최소 수십, 수천배 갈 수 있는 매수 타점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저 정말 좋아요 이거 하나로 채널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상이 별로라면 그냥 뒤로 가게 하셔도 돼요. 근데 오늘 굉장히 유익한 정보들로만 준비를 했으니까 정말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큰 한 방을 노리고 싶다면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랄게요. 2024년부터 큰 돈을 벌 확률이 가장 높은 테마로 꼽혀왔던 대표적인 테마들이 있죠. 게임, NFT, 디파이, RWA, BRC20, 웹3.0 코인 시장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뜨겁게 관심을 받았던 테마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2021년도에는 게임 테마 대표적으로 갈라가 44,000%, 엑시 인피니티 코인은 16,000%, 2022년도에는 다들 잘 아시는 메타버스, NFT 관련 코인들 그 중에서도 샌드박스 16,000%, 폴리곤 코인은 14,000%,
이때는 진짜 저도 배 아파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주변에 10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바로 집을 사거나 제주도에 내려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사례 말고도 아마 찾아보시면 공식적으로 뉴스에서 다룬 것도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RWA 펀드 출시 소식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RWA 관련 테마 또한 한동안 언론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었고 인터넷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웹 3.0 그리고 디파이까지 지금은 뭐 가물가물 하시겠지만 다시 기억이 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앞서 말한 이 테마들은 퇴근하면 워낙에 저녁 뉴스에서도 자주 나오던 테마들이다 보니까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였죠. 극심하게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려고 하다 보니 너도 나도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거창하게 발표만 하고 막상 실질적인 성과가 눈에 두드러지지 않다 보니까 닷컴 버블을 연상케 하는 거품론들이 나오면서 전망은 좋은데 오히려 추가적인 가격 반영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게 아쉬움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 테마들은 이미 관심을 받을 대로 받고 전 세계인들의 표적이 됐는데 소위 말해서 레드 오션, 사람들이 몰리는 곳은 비싸기만 하고 먹을 게 없다고 하죠. 그럼 거기서 붕뜨게 된 돈들이 지금은 어디로 모여들고 있냐? 그 다음 주자로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2025년에 큰 한 방을 노리기 위한 테마, 바로 AI입니다. 인공지능 AI, 다들 들어보셨죠? 쉽게 말해서 AI란 컴퓨터로 인간의 지능을 구현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AI는 이미 영상, 텍스트, 음악, 목소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디테일에 굉장히 섬세해지고 많은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AI 기술은 이제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고 봐도 될 정도죠. 특히 최근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을 극적으로 향상시키는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이 AI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제는 개인의 일상생활뿐만이 아니라 기업들의 업무와 비즈니스에도 이 AI의 도입, 활용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성인식을 통해 질문에 답변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삼성의 지니라든가 애플의 시리, 식당에 가면 서빙하는 로봇이 있고 카페에는 커피를 만드는 제조로봇이 있고 생각보다 AI는 우리 삶에 굉장히 가까이에 있죠. 많은 전문가들은 나날이 AI 서비스 수요가 높아진 만큼 AI 역량이 모든 분야에 확장되는 AI 혁명 시대가 도래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AI의 기술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시대가 다가온 거죠. 모든 산업에서 AI의 성공적인 도입 여부와 속도가 국가 경제 성장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경쟁력으로 대두한 겁니다. 여기에 주요 국가들이 AI를 전략 자산으로 지정하고 기술력 확보에 총력을 전개하다 보니 격전의 중심지가 된 것이 바로 AI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코인이나 주식을 하지 않더라도 미국의 엔비디아라는 기업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엔비디아는 GPU, 즉 그래픽 처리 장치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기업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죠. 현재는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데이터 센터, 로봇 공학의 분야로 사업을 확장을 하면서 다양한 혁신을 시도하고 있는데 특히나 엔비디아의 GPU는 인공지능 모델 학습에 필수적인 병렬 처리 성능을 제공하고 AI와 딥러닝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AI 반도체 섹터의 대표 주자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세계 최대 기업이 됐죠. 엔비디아의 주가는 치솟기 시작했고 2024년부터 180%, 최근 5년 동안에만 3000%가 넘는 미친 상승률을 기록하며 애플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상장 기업에 등극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I를 적용해서 운전자 없이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 또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의 주가도 장기적으로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슬라 상장 이래 역대 두 번째로 커다란 상승 랠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시장은 이미 AI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업들이 지수를 견인하면서 상위권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앞으로 AI 기술은 더 진화할 거고 더 많은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영상이 실제 촬영을 해서 만들어진 영상이 아니라 오로지 텍스트를 입력해서 AI가 만든 영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지금 화면은 텍스트를 AI에게 입력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이후에 일주일이 멀다 하고 새로운 인공지능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초에 오픈 AI에서는 텍스트로 명령어를 입력하면 고화질 동영상을 만들어내는 AI 소라를 공개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AI 시대에 접어들었다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선포한 셈이죠. 원초적으로 AI는 사람의 지능을 모방하고 흉내내는 것에서 시작됐지만 그 성장 속도는 하루가 다르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벌써 사람을 능가하는 분야로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AI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AI 기술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 또한 더욱 격화되고 있는데, 글로벌 기술 기업들은 AI 기술에 대한 투자와 정책 추진을 통해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알파벳, 미국의 대형 빅테크 기업들은 올해까지 총 투자액이 288조 원까지 추정될 것으로 밝혀졌고, 이러한 수치는 다른 산업에 비해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은 세계 강대국인 만큼 어떻게든 AI 분야를 선점하려고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전 세계 AI 투자 규모에서 미국이 쏟아부은 것만 62%를 차지합니다. 앞으로 이 규모는 점점 더 커지게 될 거고요. 2024년 70억 달러 수준에서 2030년에는 1400억 달러 규모로 무려 6년 만에 20배 이상 급성장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크립토 시장에서는 AI 관련 밈코인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AI 관련 밈코인으로는 월드코인이 있죠. 이 월드코인은 챗GPT를 탄생시킨 오픈 AI의 CEO인 샘 올트먼의 코인 프로젝트로 주목을 받은 코인입니다. 오픈 AI에서 제작된 챗GPT와 AI 소라와 같은 생성형 AI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자 전 세계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던 코인이라 지금은 세력들이 다 털고 나간 상황이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1000%가 넘는 대폭등을 보였었고요. 그 뒤를 잇는 AI 관련 코인인 렌더 토큰은 500원대에서 무려 18,000원까지 전례 없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밈코인은 어떻죠? 한번 인기를 타게 되면 순식간에 폭등을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 커피값 정도의 만원, 5만원 정도만 매수를 해도 큰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으니 전혀 부담이 없죠. 테마도 유망한데 시총까지 가벼운 밈코인이다? 이것만큼 매력적인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큰 돈을 벌려면 미래 전망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테마에 속해 있으면서도 기술적으로 위치가 매력적인 밈코인을 노려야 됩니다. 조금 기분 나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일 수 있지만, 정말 솔직하게 아무리 실력이 매일매일 수익을 벌어가는 단타 전문가라고 해도 1000%, 2000%의 수익률을 쌓기에는 힘들 겁니다. 하루에 10만원, 20만원 단타를 한다고 10억, 100억을 과연 쉽게 벌 수 있을까요? 그게 보장이 돼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큰 돈을 벌려면 이런 밈코인을 노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1000만 원이 있다고 했을 때 10개의 밈코인에 각각 100만 원씩 투자를 했습니다. 10개 중에 9개는 그저 그런 수익률이지만, 한 개가 1000%, 2000% 이런 수익률을 거뒀다고 했을 때 과연 이거를 잘못된 투자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저라면 로또값 5000원, 커피값 5000원이라도 이런 밈코인을 제대로 발굴하고 공부해서 정확한 정보가 기반이 되어 있는 코인을 사모아가는 게 더 융통성 있고 합리적인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만히 손 놓고 있기보다는 앞에서 먼저 올라줬던 코인들처럼 이번에는 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밈코인은 단순히 재미로 만들어진 코인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코인으로 거듭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기관들도 밈코인을 주워담고 있는 형국이 돼버렸죠. 기관들 사이에서도 밈코인 투자 규모가 괜히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투자 매력 포인트가 있다는 거고, 7월부터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지금 새롭게 폭등을 준비하고 있는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 코인인데, 우리가 유명한 밈코인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있죠. 첫 번째로 어떤 테마에 엮여있냐, 그리고 두 번째, 아직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은 코인, 그러니까 오르지 않았던 저평가 코인을 말하죠. 근데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 다 해당이 되고, 현재 많은 해외 분석가들이 최소 100배에서 1000배까지도 예측을 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방으로 아래 꼬리를 크게 말았죠. 이거는 개미들이 한번 털었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1파가 완성이 됐고 아주 강력한 3파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블러 처리를 해놓긴 했는데, 저도 가리고 싶어서 가려놓은 건 아니고, 지난번에 영상에서 제가 코인을 하나 공개했던 적이 있었죠. 근데 그거를 또 불법으로 퍼가서 멤버십이라든가 유료 리딩방을 개설해서 파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또 괜히 제 구독자분들이 피해를 당할 수도 있고, 그거를 수사대 물어보니까 뭐 그런 거는 신고를 해도 또 잡기 힘들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 채널 자체적으로 필터를 한번 거칠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저한테 제 구독자라는 거를 확인시켜주시는 분들한테만 이거를
공유해 드릴 생각입니다. 솔직히 저도 뭐 저 나름대로 힘들게 분석하고 기다린 코인이다 보니까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한테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앞에 제 개인 연락처가 보이실 텐데 제가 구독자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두시면 됩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후원은 절대적으로 사용하겠고요. 참고로 저는 뭐 리딩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금전 요구를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저는 제가 무료로 드리는 이 정보들로 행여나 여러분들한테 행복한 일이 생기게 되면 그냥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많이 홍보해 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할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지금처럼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된다? 010-7659-9421 이쪽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순차적으로 확인을 하고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어제 오랜만에 TV를 보는데 2030 투자 중독에 대한 다큐를 봤습니다. 아마 이미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다큐로 제작된 거여서 그런지 너무 지나치게 코인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만 불어넣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걸 보면서 오랫동안 전업 투자를 먹고 살아온 저로서는 솔직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주로 다룬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빚이 억대인 투자들 중에 2030의 비중이 크다는 거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코인판에 발을 담그게 됐고 어쩌다가 능력 밖의 빚까지 져가면서 영끌족, 비투족이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투자자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한 면에서는 좋은 취지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일 수는 있죠. 그런 부분만 의도한 거라고 한다면 저도 인정을 하겠는데 뭐랄까 코인은 도박이다, 코인은 위험하다, 코인하면 망한다 이런 느낌으로 너무 일반화시켜서 보여준 게 개인적으로 사실 좀 불편했습니다. 여기에 나왔던 분들이 이미 거진 다 빚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묻지마 투자식의 매매를 해왔었고 그 사람들은 애초에 뭔가 잘못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편적으로만 보고 무작정 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식견을 가질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코인으로 돈 번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번 것을 티내지도 않고 드러내지도 않고 매스컴을 타지도 않아서 그렇지 저도 그렇고 그 사람들은 단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벌었을까요? 한탕 쳐서 벌었을까요? 그만큼 수년간 시행착오도 많았고 심리적인 수련도 공부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한마디로 결코 쉽게 도출해낸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일 장사를 하더라도 유통 과정부터 어떤 과일이 좋고 나쁜지 신선도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많은 과일을 만져보고 봐야 될 거고 또 고객들이 이 과일을 잘 사게끔 말하는 것도 계속 연습해야 되고 과일 장사라고 해도 일에 대한 여러 가지 공부와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투자도 똑같이 시행착오를 받아들여야 되고 공부도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쉽게 돈이 벌리면 사람들이 왜 노동을 하나요? 어떤 노력조차 없이 큰 수익을 바라는 건 신선도를 볼 줄도 모르면서 썩은 과일을 내다 놓고 도대체 왜 장사가 안 될까? 머리 싸매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애초에 접근 자체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투자라는 건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으면 현재에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의 여유소득으로 투자를 하고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투자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현재를 위해서 현재와 미래의 모든 자금을 다 쏟아붓죠. 그게 흔히 말하는 영끌족, 비투족이 되는 거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의 삶을 그래도 바꿔보려고 이렇게 귀를 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결론은 현재에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의 여유소득으로 투자를 하고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